그건 박신용 씨의 성향이에요. 이분은 매년 그러세요. 매년 늘 새롭고 어제보다 오늘 늘 새로운 분이고 저를 봐도 아 형 오늘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케이팝 스타가 저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회사 확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제작진 측에서 화환을 보냈는데 케이팝 스타 제작진에게도 지분이 있다라고 보내셨더라고요. 희열이가 재밌었던 건 그냥 처음 보니까 잠깐 재밌었던 거예요. 또 이렇게 예능적으로 이렇게 뭐 가치가 높진 않고요. 잠깐 신선한 맛에 잠깐 희열이한테 시선이 갔지만 K-pop 스타의 주인공은 저고요. 저는 진짜 말 그대로 K-pop 스타의 주연은 박진영 씨라고 생각하고요. 뭐 프로듀서라고 했었던 그 드라마가 있다면 차태현 씨 같은 느낌이고 저는 약간 김수현 같은 느낌이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박진영 심사위원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었어요. 이번 시즌에서 당신은 제품인가 작품인가 뭐 이렇게 툭툭 박진영 씨나 유열 심사위원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다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좋아해 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보셨죠? 대기실에 저희가 잠깐 쉴 때 자기들이 한 심사평을 가지고서 감동받고 막 얘기를 해요. 이게 뭡니까 이게. 자기 심사평을 자기가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.